근데 눈이 슬퍼졌어. 야, 우리 집안 진짜 웃네. 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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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웃고 있어. 진짜 잘한다. 자, 숙제는 말이죠. 내 짐은 통해서. 네. 그리고 변형 문제 풀었니? 내 짐은 변형 문제 미리 풀기랑. 네, 풀었습니다. 자, 예단이 오늘 원래 6개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요일에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내 짐만 하라고 했죠. 그럼 오늘 내 짐만 나가요? 응? 내 짐은 나가도 충분하니? 근데 변형은 네, 조금만 그러면 되겠는데 같은 문장 같은 게 똑같은 페이지가 두 장 있었니? 예. 근데 많지는 않았어. 딱 두 페이지. 아, 다 똑같아요? 뭐 그러면 상관없어. 원본이 잘못됐나 봐요. 알겠습니다. 어, 나 그래서 쎄는데. 그럼 프로 두 번 풀어야지. 진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전 적어왔어요. 어, 알겠습니다. 안 풀고 적으셨다. 첫 장이랑 똑같지. 자, 유래 숙제! 했는데 문제를 하고 싶어서 뭐. 아, 미리 풀어라. 랩. 채원이. 자, 하람이. 미리미리 풀어. 네. 밀리면 풀기 힘들어. 진이. 자, 시현이. 세안이. 다 했어요. 근데 문제 못 풀었어. 그게 뭘 다 한 거야? 와, 진짜. 미리미리 풀어. 예. 예슬이. 가인이. 재영이. 너 문제 안 풀었어? 미리미리 풀어. 네. 추가 문제 준다더니 왜 없지? 자, 준아. 다 했는데 그때 총 하루 밀려서 밀렸어요. 야, 지금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음? 자, 한 번 더 자기는 밀리지 않고 다 했다 거슬. 근데 밀린 게 막 밀린데 그 12시에 다음 날에 괜찮아요? 어? 나 12시가 좀 포기했는데. 12시 5분 이런 거 괜찮아. 아니 근데 12시 5분은 막 5분에 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일 거를 12시 5분에 올렸어요. 그러면 무게 걸 못 올려요. 아, 그래? 네, 맞아요. 그거 하루에 한 개씩 막 제한 걸어두기도 하고. 올리기는 그래 다 올리긴 했어? 그래요? 아, 시연이요? 평소에 굉장히 많이 찾으시던데. 네, 알겠습니다. 자, 준호. 다 했어요. 지유. 다 했는데 월요일 초공을 배우지 아직 안 배우는데요. 내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어, 그렇지. 어, 잘했어. 자, 원재. 저 했는데 누가 그 책을 갖고 왔어. 오케이, 이거는 오늘 풀어보자. 네. 누군지 비밀로. 자, 가온이 숙제. 문제 배우고 맛있어. 어떤 문제? 예. 문제 미리미리 풀어. 그 밀리면 힘들다잉. 그리고 예습 노트에 꼭 써야 돼. 예. 자, 예슬이도 숙제를 다 했고, 예슬아 지금처럼 항상 잘해라잉. 잠깐 기다려봐. 추가 문제 니네 받아가야지. 와, 신난다. 진짜 재밌다. 즐겁고 신나고 재밌겠어. 그 추가 문제 몰라. 어떤 거 사? 그 문법 거기 딱있는 그거. 그러니까 저건 진짜 재밌게 저번 중간 때 접는 거 기대돼. 진짜 기대된다. 어디서 늦었다 생각했던 진짜 늦었다는데 정말 사라졌지? 있는 거 같아. 그거 여기 없니? 그래요. 왜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냐 이제. 안녕하세요. 얘들아, 시험범위 올림포스 22개 나가는 건 맞아? 몰라요. 몰라요. 수정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16개 정도 하지 않을까? 4 사실 이럴 것 같아. 왜냐면 보통 최근으로서 중앙고가 교과서 2개, 외부 지문 16개 뭐 이 정도 나갔거든. 일단 알겠고, 문법 독해 자료에 지문 3개 있는 거 맞지? 더 남은 주시고. 그래요? 네. 네. 10개는 안 넘어갈 것 같고. 네? 4개 정도. 알겠습니다. 4개. 뭐 그 정도? 근데 혹시 막 그 올림포스 지문을 20개씩 한다 그러면은 13일에 지문 8개를 나가야 돼요? 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우리 여유 있어. 아, 총정리 한번 빼겠지. 8개 나가진 않고 총정리 한번 빼면 돼요. 충분함. 벌써 시험 때 벌써 32주차 남았네. 아니 얘 표정 뭔지 알아?
안세 씨도 언제가 진짜 얄밉게 짓는 표정이 있거든요. 지어봐. 어? 지어봐. 뭔지 모르겠는데. 너는 알 수가 없지. 왜냐면 진심이니까.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얘가 자꾸 얘가 예. 자, 지금 준아, 준호, 유래? 아, 뒤에 다 올려놔. 원재? 저건 세안이야. 저건 세안이야. 자, 하람이. 야, 있어, 다 있어. 예슬이, 채원이, 시윤이. 야, 이거 내 거. 이거. 아, 진이. 아니, 왜 아, 누구니? 제 거. 아, 이름 써, 이름. 너의 멘티 주세요. 아 진짜 아 전 멘티 엑스 멘티. 야 그럼 자꾸 우리 팀에 여기 아 진짜? 나 스프 화이팅. 아 가훈아 다음에는 다시 우리 시현이 꼭 찾아줘. 다음에 아무리 아무리 있습니다. 어? 다음에 아무리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뭐해? 야 여기서 누가 운동을 제일 잘하냐? 유래요. 세안이요. 유래? 유래가요. 아, 아 시현이? 왜 널 무시하지? 달리기는 누가 제일 빨라? 연희. 유래? 세안이랑 유래랑 비슷하던데. 아 니네 엄청 잘하는구나. 세안이 진짜 잘해요. 여기서 노래는 누가 제일 잘 불러? 노래. 언제? 예? 할까 오늘? 아니야 연희. 자 박수! 준비됐어? 아니 할 생각도 없어. 야, 근데 진짜 어. 그러다가 정들겠어 그만해. 아 정말.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어. 그럴 일은 절대 없어. 좋겠네. 언제 하다. 여기서 춤을 잘 추는 사람. 준아요.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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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거 언제가 맞아. 언제가 맞아? 이거 진짜 언제? 이거 진짜예요. 누구도 언제 이길 수 없어요. 아니요. 아 예, 여기 진짜 잘 추는. 아니야. 진영 자, 알겠습니다. 자 합시다. 먼저 어... 오강이 1번이고요. 한 줄 요약을 우리 가훈이 한번 읽어봐라. 아이들은 유언 사이 유언이 얼마나 많은지 유언 사이의 숫자 관계를 탐구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알아낸다. 네 맞습니다. 쓰시죠. 아이들은 사물의 관계를 탐구하고 아이들은 사물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하면서 사물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밝히고 연구한다. 아이들은 사물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밝히고 연구한다. 수개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좀 본성적인 성질인 것 같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고 적음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수가 몇 개인지 자신의 손가락과 비교해보기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수개념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자 우리 준호 6학년 다른 친구들 문장 구조 부지런히 분석해. 내일 아이들은 물건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탐험하고 구성한다. 유래야. 예. 아 익스플로러가 엔드 사이에 뭐가 걸려 있어야 되냐? 익스플로션 엔드 사이요? 그 관계 릴레이션. Relationships of objects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Explore V1, Construct V2고 Relationships가 공통의 목적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들은요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한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우리 유래 그럼 These relationships frequently? Frequently these relationships focus on How much or how many of things exist? 자주 이 관계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몇 개인 몇 개 뭔가 존재하는지에 집중해 있다.
네, 좋습니다. 준하야. 네. How much와 월 사이에 뭐가 걸려 있는 거냐? How much랑 월 사이에요? something. How much of something exists? Of something exists. 진이야. 아, 아까 something 앞에 of가 꼭 필요해? 왜? something 앞에 더나 뭐 this 이런 것도 없는데 of가 있어야 돼? 정말? 그런 느낌? 어, 사실은 many나 much가 이렇게 수식을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되지. 근데 something을 many가 앞에서 직접 수식할 수가 있니?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something이나 anything, nothing 같은 거는 형용사가 원래는 후치로 수식하기로 되어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앞에서 직접 수식할 수가 원래 없기 때문에 오브를 끼고 의미관계를 그냥 표현해주는 거. 그냥 많은. 이해돼? 아, 시연아! 그런데 many of와 much of의 차이는 뭐야? 몇 개랑 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정확한 개수랑. 정확한 개수랑? 얼마나 약간 대략적인. 대략적인 개수? 양. 대략적인 약? 양, 양. 양, 양, 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머치는 양을 계산하는 거고, 매니는 개수를 계산하는 거야. 괜찮아? 어, 물이 두 컵에 담겨 있어? 둘 중에 어느 물이 더 많아? 라고 물어볼 때는 머치라고 물어보는 거야. 양을 비교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뭐 돌멩이 다섯 개 갖고 있고 친구가 돌멩이 일곱 개 갖고 있어. 이거 비교하려면 many로 비교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something은 지금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알 길이 없는 거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how much가 수식하기도 하고 how many가 수식하기도 해. 그러면 한국어로는 이게 구별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이해되니? How much와 how many를 구별시켜주고 싶으면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느낌으로 해줘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의역인 느낌이 많이 사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의조동 구조인데 하람아! 의조동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자, 뭐라고 해석하지? 특징. 명사절이니까 무슨 역할 하니? 오케이, 좋아. 어, 잘하네. 자, 빈번하게도 이러한 관계들은 사물들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꼬맹이들 한 5살, 6살 애들이 놀고 있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바라보면은 물건들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뭘 파악하려고 그래? 양이 뭐가 더 많은지 이걸 알려고 노력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취지의 문장인 거야. 자, 우리 준아 그다음. The children count one bucket, two shoes, three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All children in the sandbox. 그러므로 아이들은 숫자를 센다. 쿠키 하나, 신발 두 켤레, 케이크 위에 세 개의 사탕, 그리고 모래놀이 기도에 아이들 네 명. 오케이. 자, 카운트는 일용식 동사로 쓰였고요. 아, 수를 세다라는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니? 두. 어?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는 뜻이 있죠. 아, you count. 너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자, 또 어떤 뜻이 있죠? 의존하다는 뜻이 있지. 그러니까 count는 크게 수를 세다, 의존하다,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영영풀이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 그 같은 뜻으로 일형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thus. 그러므로 아이들이 수를 센다,
one cookie, two shoes, three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or children in the sandbox. 뭐 다 알죠? 생일 케이크의 초 세 개랑 네 명의 아이들인데 모래 놀이통에서 뭐 그런 느낌이야. 자, 세현이 그다음. Children compare which has more, which has fewer, will there be enough? 그 아이들은 어느 것이 더 많고 어느 것이 더 적은지를 비교한다. Will there be enough? 충분히 될 것인지. 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해되는 사람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버리세요. 지금 세안이가 해석하는 걸 듣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문장 구조를 세안이가 아나?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세안아! 자, which has more? 직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에 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우야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알아? 어 이거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Which do you want? 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이니까 생연아 아, 주어 앞에 조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Which is better? 이렇게 쓰면 is를 앞으로 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Which가 의문사면서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그냥 동사가 나오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네. 방금 너가 해석할 때 내가 걱정했던 건 야 이거 직접 의문문인 걸 알까? 하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교한다. 뭐 어떻게 비교합니까? Which has more?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니? Which has fewer? 어느 것이 더 적은 걸 가지고 있니? 이해 됩니까? 재영이 이해 돼? 자, will there be enough? 얘는 will이 왜 앞으로 나왔어? 의문문 만들려고 앞으로 나간 거지. 원래는 there will be enough. 괜찮아? 그리고 똑똑이를 들어줘. enough는요, 형용사로 충분한, 부사로 충분히, 그리고 명사로 충분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괜찮아? Will there be enough? 충분한 것이 있을까? 다 직접 의문문이야. 자, 필요한 건 본인이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아, 좋아. 자, 예슬이 그 다음. 사실 개별적인 이런 예시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물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특별히 수에 집중해서 그 관계를 보려고 한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 문장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 쓰이고 있는지. 자, 아이들은 calculate, 계산한대요. How many will fit? 얼마나 많은 것이 will fit, 적합할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How가 many를 수식했고요. many 자체가 수량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최가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우가 메인을 수식하면서 그 자체로 그게 된다. 뭐라는 거야? 자, 하우가 메인을 수식하고 있고요. 메인은 그 자체로 수량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험 뭐라고? 하우가 메인을 수식하고 있고 메인은 그 자체로 수량사로서 그렇죠. many, much, some, any 이런 것들은 그냥 명사처럼 여겨도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will fit 적합할까? Now I have five. 이제 내가 다섯 개를 가지고 있으니 I need one more. 하나에 더 그 하나가 더
I need one more. 더 많은 하나를 필요로 한다. 직역하자면 하나가 더 필요해. 의역하자면 자 우리 하나미 그 다음 퀀티티? 하나마! 자, 퀀티티의 학교 선생님이 어휘 문제를 출제할 거야. 틀린 어휘 뭐라고 제시가 될까? 하람이 잘하네?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하람아! 퀄리티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퀄리티랑 퀀티티는 사실상 내용상 언제나 반대되기 때문에 출제 요소는 여기에 잡혀있다. 유리 이해됨? 네. 자 그래서 In all of these instances, 이 모든 사례에서 아이들은 are developing a notion of quantity, 양의 개념을 발달시키고 있다. 전혀 어렵지 않네요. 자, 중심 문장이야. Children에서부터 pilots까지. 와, 길다. 아, 문장 구조도 쉽지 않다. 또 어려운 문장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 중심 문장. 중심 문장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어렵기도 하다. 둘 다 색칠을 하거나 하나 싫은 대로 진짜 귀엽지 않냐? 그러니까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이 성장 속도는 언제나 차이가 있어. 항상 그래. 네.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래요. 남자애들 되게 철없어. 진짜 철없어. 남자애들은 좀 군대 갔다 와서 그래야 좀 철이 터지. 몇 년 안 남았네. 아 너무 빼고 싶다. 보통 결혼할 때 남자는 아이가 더 많은 이유는 대강 한 서너 살 차이가 나야 그래야 이제 정신 연령이 좀 비슷하거든. 근데 진짜야. 아무튼 그래. 자 우리 유래 차례니? 유코 해석했니? 왜 해서 우리 유래 했니? 왜 억울하죠? 우리 준호 갑니다 준호. 야 너무 억울해하지 마. 우리 준호 하세요. 저요? 준호도 해. 네. 아이들은 그들만의 활동 또는 경험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밝히고 조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예를 들어 간식 시간에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가져와야 될지 또는 파일에 다 했니? 쉘이 뭐야 쉘이? 복지? 파일은 뭐야? 뭐라는 거야? 이 파일이 뭐야? 비슷합니다. 덤이라는 뜻이야.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 좋아. 아 출제 포인트를 좀 보자면 자 지우야 서치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여기서 라이크 가능하다. 또 응? 또 뭐가 있지 얘들아? 투? 인클루딩 가능할 것 같아. 누가 투라 그러니? 진짜 누구야.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for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이와 같은 것들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저기서는 for example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There are own activities or experience for example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누가 똑똑이지? 유래야! 네? How many crackers to take? 문장 구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의조동이냐? 근데 의조동 봐. 간접 의문이야 뭐야?
이거 뭐야? 그냥 형 투부정서 형용사로 뭐 어? 막 모르겠다. 진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 네 형용사는 뭐 없는 거 같아. 그다음 언제 물어봐도 되니? 언제 지금 막 기대하는 느낌. 아 야 언제 안돼. 아 제가 언제 안돼? 말해. 진이가 성격에서 진짜 장점이 뭔지 아냐? 소진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전 같은 걸 항상 만날 때 비슷하게 돌아가려는 시도를 안 해. 그냥 항상 정면 돌파야. 그런 점. 이때 언제가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많은 성향의 사람들은 하원즈 너 일단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데 이 순간에 야 하원즈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 이게 되게 작은 차이인데 결국 큰 차이야. 너 굉장히 잘하는 거지. 좋은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하원즈 알아? 말해봐. 예? 말해봐. 투 테이크가 원래 데이쉴드 테이크입니다. 그래? 오~ 괜찮아? 맞는 말이고 이게 원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긴밀한 관계는 같이 다니라 그랬지. 여기서 하우가 수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니를 수식하고 있어. 매니마. 왜냐면 하우는 부산이니까. 매니라는 형용사만 수식한 거야. 근데 매니가 매니가 뭘 수식했어? 그래서 같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 선생님 말 계속 들어줘. 우리 전에 배웠던 거. How to 뒤에는 문장이? 맞아. 목적어까지 다 있어야 돼. Take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매니클. 얘가 목적어인 거지. 괜찮으세요? 네. 자 점검을 한번 해보자면 준호야. 네. 우선 을면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야 한번 바꿨어?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요. 주어 플러스 휴드. 다시.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랑 바꿔 쓴다?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야. 하원자 가만 안 있어? 빨리 해! 의문사 휴드. 자 시험 보겠습니다. 자 의문사 주어 휴드 동사 원형과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 그냥 대충 쓸 거니까 알아서 쓰세요. 자 명사 계열이 있어요. What to do, which to do, whom to do. whom은 am 빼고 who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 대충 쓸 테니까 학생들이 예쁘겠어. 부사 계열이 있습니다. When to do it, where to do it. 니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do를 쓰는 거네. 그러니까 동사를 대표해서 쓰는 거지 do를 쓰라는 말이 아닌 거지. How to do it. 시연아 하나 더 있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Why to do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Why to도 안 돼요? 네. 왜요? Why는 안 돼. 안 돼. 깜빡 안 돼. 자, Y는 줄여 쓰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도 Y는 줄여 쓰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재영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세 개랑 오른쪽에 있는 세 개는 어떤 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목적어가 필요하죠.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부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자동사를 쓰든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가 있든. 왼편은 불완전해. 왜? 얘네들이 명사라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 채원아. 자 how to잖아. 근데 take 뒤에 목적어가 없어. 이래도 괜찮아? 뒤에는 목적어까지 나와야 된다고 했지. 네. 근데 여기 봐봐라. How to take인데 목적어가 안 보여. 네, 하우가
결국 크래커리스가 테이크 뒤에 있는 목적어였으니까 이런 말이야. 이해되니? 하람이, 자 문장 전환 읽어. 야 이거 고민해? 이걸 고민해! How? 어? 아 진짜 진짜 몰랐네. 예슬이 말해봐. How dare? How dare? They. How they should. How they should. 그다음 뭐라고? Take. Take. 자 사정 감정. 아 지우 래퍼. How... 괜찮아 얘들아. How many crackers they should take?라고 쓸 때만 정답. 잘 나오는 실수라 그랬죠. 이거 문장 전환해봐 이러면 뭐 crackers를 take의 목적으로 갖다 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근데 절대로 정답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How many crackers they should take? 얼마나 많은 크래커들을 그들이 가져야 할지.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시연아.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뭡니까? 좋습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채원이. 자, OLD의 솔팅은 꼭 ING가 되어야만 합니까? 투 테이크처럼 투 솔트라고 쓰면 안 되고? 아 똑똑하다. 서치 as 뒤에 걸어야 돼. 이해됩니까? 아, ing 말고는 될 게 없어. 투부정사 절대 안 돼. 나머지는 괜찮죠? 자, 아이들이 리빌 드러내고 아이들이 인베스티게이트 조사해 mathematical concepts 수학적인 개념을 드러내고 조사한대. 자, 무엇을 통하여 아이들 자신의 활동이나 경험을 통한 너무 쉽죠? figure out이 무슨 뜻이야? 알아내다. 아, 헤아리다, 알아내다 이런 거죠.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간식 시간에 먹을지를 알아내는 것 같이 또는 조개껍데기를 더미로 분류하는 것 같이. 조개껍데기들을 더미로 분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색깔별로 분류하고 뭐 그런 셈인 거지. 크기별로 분류하거나 색깔별로 분류하는 그런 거를 소이팅한다 그래. 아 우리 원주 엄청 똑똑하네. 이야 진짜 멋있다. 아 이 표정이 나 너무 싫어. 아우 약올라. 아 넙치 닮았어. 아 넙치한테 심한 말이야. 귀여워.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 한 명 이름이 넙, 그 별명이 넙치였는데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그 친구가. 자 그러면 한 주 요약을 그래 우리 하람이 한번 읽어보자. 그런 적극적인 자세 좋아. 역시 하람이. 하람이 읽어. 왜? 여기 질문. 여기 질문.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극복하고. 네. 좋습니다. 선아. 호기심은 어려운 상황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여기게 하여. 호기심은 어려운 상황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여기게 하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해준다.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해준다. 힘들고 어려운 네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험해본 적이 있죠. 사실 지금도 대부분 그러하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피형 인간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애들. 스트레스 받으면 연락 두절. 회피형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찌 보면 이제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마음이 약하다, 여리다라고 볼 수도 있죠. 확실한 건 그런 사람들은 발전형의 사람은 아니야. 못났다라고 볼 순 없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이 되든 바위 되든 부딪혀보는 사람들이 있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패하더라도 성공이야. 이해돼? 실패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라서 대단한 성공인 거지. 호기심은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할 만한 과제처럼 여기게 해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웃는 애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힘든 상황인데 웃는 애들이 있어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발생해서 웃는 거예요. 이것 봐라?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에요. 암튼 그래요. 대단하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색칠합니다. Curiosity에서부터 Take Home까지. 최준아. 네? 너네 어? 예. 대단히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할 거야. 자기 자신을 너무 낮잡아 보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 성공할 거야. 자, 언제 읽고 해서. 예. Do you really make you work more likely to be with you? No problem. 무슨 problem? 도 problem? 수료 프라블럼? 토플 야, 그만둬! 이제 뒤에 안 앉는다, 쟤. 자, 하세요, 해서. 공중증은? 공중증은 우리가 힘든 일을 흥미로운, 우리가 맡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보게 해준다.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자, 메이크 오형식 동사라는 점, 더스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가 뭔지 알겠어요? 한 단어만 목적격 보어다 하자면 뭐야? 목적어의 동사. 이게 뭐라는 거야? 미안해. 자, 야, 이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한 단어 뭐냐고. 아. To be you. Be you. Likely. 라이클리. 에? 오? 나이스. 말도 안 돼. 부사도 되죠. perhaps 의 뜻. 라이클리는 형용사도 되는 거죠. 조금 몰랐어요. 자, 잘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다음 뷰의 짝꿍은 as였습니다.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쭉 돌아가면서 다 발표가 되면 암기할 수 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니? 여기. 발발 빠져. 자, A1B 여기다. 그러니까. Regard? Team? 이렇게 좋아하는 Think of? 아, 잠시만요. 아직 이거 안 해서 아무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돼, 이미 말했습니다. Look upon? 자, 시험 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A를 B로 여기다. B로 여기다. 자, B, A, S, B. 팀. 팀. C. Look upon. 자, 하나라도 대답했으면 면접관 세 장치 종자 체크. 자, view, think of, team, see, look upon 더 있습니까? Regard. 아, regard. 애매한 것도 있나요? 아, 이게 컨시더 좀 하지 마. 학교 선생님 하면 여쭤봐. 이거 진짜 선생님마다 말씀이 달라. 자, 어쨌든 그렇고. 비슷하게 생긴 게 도. 아, 세마 저거. 네가 대답 다음에 이거 빼줄게. 최준아요? Throughout. 저요? 근데 최준아 아니야. 저요? 잘할 것 같아.
있나? 아니요. 기다려봐. 이거 맞냐? 너무 연대책. 파우치 맞죠? 맞아요. 아. 오늘 본격 욕먹기인가? 아 오늘 뭐 진도가 안 바쁘니까 이렇게 또 여유를 바꿔주는. 준아야. 네.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이래.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통해. 이거 무슨 뜻이야? 도처에. 이거 무슨 뜻이야? 결정한. 이거 무슨 뜻이야? 생각하다. 생각하나? 어? 아 집중이에요. 생각하다. 어. 아 잠깐만. 생각하다. 아 가르치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야 적당히 해. 야 뭐 이거 뭔지 이거 뭐야? 가르치다. 가르치다? 어? 아닌가? 아니 시작. 아니 가르. 아 이건 고의가 맞는 것 같은데. 치는데. 아 진짜. 야 피치원 얘 봐라 막말한 건데. 야 과거 시제야 이거. 아 과거로 말하라는 거였어요? 막말하는 거 아니야? 야 과거로 뭐라고 해야 돼? 천국. 아 생각했다. 얘는 가르쳐. 아니 과거를 하는 건 몰랐어. 아니 생각 해봐서 깜짝 놀랐잖아. 자 알겠습니다. 자 호기심은 우리가 머치몰 머치는 비교급 강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베리를 쓸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훨씬 더 likely 그럴듯하게 만든다. To be a tough problem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자 힘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에 테이콘이 뭐다? 맞다 이런 뜻이야. 떠맡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여기게 할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interesting ing 형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챌린지가 흥미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흥미롭게 만드니까 ing 형태다. 뭐 그 정도. 우리 진이 그다음. 자,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에서 아니면 요약문에서 스트레스 프리라는 단어가 나와서 동사로 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무슨 뜻이죠? 강조하다라는 뜻이 이해됩니까? 아.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상사와의 스트레스풀한 미팅은 회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강조하다라는 뜻으로 선지에 썼다면 절대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becomes an opportunity to learn 배울 만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얘들아. 똑같은 상황도 네 마음에 따라 완전 달라. 니네 이거 통일석 숙제하고 있잖아. 네. 어떤 사람이 이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 실제로. 진짜 있을 수 있죠. 근데 걔는 진짜로 그럼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게 정말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장 구조 다시 꼼꼼히 보면서 내용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도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상황은 똑같은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게 효과가 달라질 거야. 근데 모든 인생이 진짜로 그래. 그 마음밭이 제일 중요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사와의 미팅도 배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시현이. Night out 때문에 그렇구나. 네. 아 이거 한 단어야. 밤 외출. 밤 아. 야간 외출. 신나는. 신나는. 야간 외출이 된다. 아 그렇죠.
어떻습니까? 다들 데이트는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 진이는 누가 화났는데요? 진이 일요일에 타고 갔어요. 어? 진짜 아니에요.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는 야 고등 1학년은 좀 심했다. 야 딱 12시까지만 진짜, 12시는 좀 늦지 않니? 진짜 근거 없는 헛소리예요. 진짜 내가 목격한 게 어? 목격? 그런 거 목격하지 마. 진짜 커플들 잘 어울렸겠다. 대학 가서 연애, 대학 가서. 자, 긴장되는 첫 번째 데이트는요. 야, 얼마나 신나겠니? 대학 가서 막 미팅 같은 거 했는데 어, 얼마나 재밌겠어. 아, 우리가 new person, 새로운 사람과의 신나는 밤 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친구가 소개팅 해준대. 그래, 신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하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신나겠냐, 그죠? 그쵸, 재밌겠죠. 자, 다 큐리오소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우리 지우, 그 다음! 캘린더인 줄 알았구나. 캘린더인 줄 알았어. 약간 단어 뜻이 좀 이상해서. 아 그렇지. 근데 이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보면 애는 못하겠지. 체스가 있나 근데 저. 이게 뭐라고? 책. 요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야. 그런 거. 어, 그렇지. 자 그러면 해석해봐. 체는. 이거 무슨 말이야? 요거 요렇게. 그만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만큼 쓸데 용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 약간 이렇게 좀. 살짝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용도를 다르게 이건 뭐잖아. 주제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이게 새로운 도전 과제처럼 바뀌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약간 반구형으로 생긴 이 채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호기심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락에서 이 문장이 어떠한 역할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걸로 시험 나올 수 있게. 어 정말? 자 좋은 생각이야. 자 지우 한 장만 더 해봐. 읽고 있는 책의 이름은? 마지막 읽은 책의 이름은? 와이. 와이. 진짜 가만히 있어라. 그 와이가 애들 보 애기들 보는 책 말한 거지? 와이 책 재밌죠? 와이 사춘기 여성 아니지? 책 자주 읽어. 나 그거 진짜 좋아. 영어적인 측면은 좋은데 지금 해석 들어봤을 때 한국어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 알겠지? 니네 사실은 통번역 이런 거 나중에 대학에서 교양 강좌라도 들어봐. 네? 언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다야. 진짜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 통번역을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전체 능력으로 100으로 봤을 때 외국어 능력은 20이야. 한국어 능력이 80이야. 제일 중요한 건 모국어 능력. 이해 돼? 많은 학생들이 저놈 시켜.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의 부재가 되게 커. 그래서 한국어 준비를 되게 잘해. 자 일단 봐봐. 자 모티베이트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 뒤에 목적어 보어 나왔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투터크야. 일반 터크로? 아닌가? 터킹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네. 안 될 이유가 뭐야? 접속사가 없는데. 저기 OC2이라. OC2 동렬로 연결. 어디 연결돼 있어? And 네. 뒤에 to try가 OC3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OC2다. 아 그러면 to 뒤에 걸려있다고 치고 동사 원형 그냥 터크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되지 않나요? 근데 뒤에 아 안 되지 않나요? 네 말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뒤에 이미 to 부정사가 이렇게 적혀 있다면 그 형태가 온전히 같아요. 가운데 것만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건 안 돼. 어 그럼 다 그럼 동사 원형으로 쓸 수 없나요? 맞아요. 잘 봐봐. to 뷰라고 쓴 뒤에 동사 원형 터크 쓰고 동사 원형 try 쓰는 건 괜찮아. 어. 이해되십니까? 자, 다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우리가 to view, view의 연습이 또 나왔구나. 스트레스풀한 상황들을 rather than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여기게 하고 talk about difficulties more openly, 좀 더 공개적으로 어려움에 대하여 말하게 하고. 자, 출제 포인트야. approach가, 이거 이해 안 되면 개인 질문. approach가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라서 to 없이 목적어를 취해. approach가 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전치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전치사. 그래서 뒤에 solving ing가 나와야 돼. 잠깐만요. 아까 타동사로 approach가 타동사로 쓰이면 목적어를 그냥 바로 쓰는 거야. approach problems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문제에 접근하다. 근데 어프로치가 지금처럼 명사로 쓰이면 스펠링 변화 없이 그대로 명사로 될 수 있죠. 자 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전치사가 필요했고 그 전치사 to 뒤에 ing가 나와. approach to 뭐뭐 로우의 접근이야. 이해되니? to 부정사 안 돼. solving 출제될 거야. to solve 안 된다 그랬어. 이해됩니까?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한다. 그 정도. 자 재영이 그 다음. 그렇지. 핵심이 뭐였냐면 and 뒤에 less aggression이 뭐 뒤에 걸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자 준호야. 네. less aggression이 뭐 뒤에 있니? with 뒤에 있다.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 In fact 사실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거는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수거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be associated 뭐뭐와 관련되다. 수동태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설명이 끝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남들보단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탁월해지고 싶다면 다음 말 듣고 이해해보세요. associate는 사실은 자타동사를 겸합니다. 마치 focus처럼. focus는 어떻게 씁니까? focus A on B. A를 B에다 focus,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focus on something.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다는 자동사도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associate도 마찬가지. 타동사로 쓰면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관련시키다.
그것의 수동태가 이 모양인 거야 지금. 근데 놀랍게도 associate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associate with라고 쓰면 주어가 with be, be와 연관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원래는 is 빼고요. curiosity associates with. 그냥 그렇게 해서도 상관은 없어. 이해됩니까? 자, 지금 내가 했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면 그 부분 편집해서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사실 호기심이라는 거는 less defensive reaction. 자, 이거는 출제 포인트야. 자, reaction 뒤에 나오는 to는 전치사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명사 stress로 쓰인 거고. respond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to 뒤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태만 나와야 된다. 자, 호기심은요, 덜 방어적인 reaction to stress, 스트레스에 대한 덜 방어적인 그런 반응과 관련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짜증에 respond, 반응할 때 더 적은 공격성과 관련된다. 잘 들어. 진이야, fuel이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더 적은. 적어요. less를 fuel로. 응? 왜 안 돼? 자, less는요, little에서 비교급으로 발전한 거죠. fuel은 few에서 비교급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few 뒤에는 가산명사,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필요하죠. little 뒤에는 불가산명사, 그러니까 단수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야, 그거 피어라 안 돼, 외워. 이해됩니까? 자, 6-1. 우리 채원이 한 줄. 잘했다. 씁니다. 안전 구역을 포기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 구역을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알겠어. 자, 안전 구역을 포기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감한 사람들,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감한 사람들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감한 사람들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제 조건. 거기서 사람이 살아남는 소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가 특출난 재능이 없잖아? 진로 정할 때 정답은 남들 다 하는 걸 선택하면 돼.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뭐 좀 아주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다 내지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사실 나는 재능이 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남들 하는 거 하는 게 언제나 안전해. 다른 사람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겠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 뭔가 너가 좀 특별한 게 필요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성공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한 적이 없을 거야. 단 한 번도.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일 거야.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진지하게 자신의 과업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정말 전 세계 얼마나 됐을까? 일론 머스크의 유일한 꿈은 딱 그거야. 테슬라 자동차 판매하는 게 아니야. 테슬라 왜 파는지 알아? 돈 벌려. 화성으로 갈 돈 몰라. 걔 꿈은 딱 하나야. 인류를 화성에 이식시키겠다. 걔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믿고, 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대단히 그것에 대해서 실패될 가능성을 열어두질 않아.
그리고 나름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꿈을 꾼다고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는 살아남은 한 명이기 때문에 조망받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실패했겠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건 좋다. 그런데 본인이 냉정하게 스스로 평가했을 때 아주 특별한 재능이나 그런 게 없다면 넓은 길 가라. 이해되니? 넓은 길이 언제나 먹고 살만한 것들이 존재하는 길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 글은 어쨌든 남들과 달리 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온의 첫 번째 문제 읽고 해서 다른 친구들 분원 분석. 많은 사람들은 안전지대와 사이에서 운영하면서 실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크게 성공할 기회를 놓칩니다. 아, 가훈아, 너 지금 네가 뭘 모르는지 아마 모르는 상황일 거야. 지금 혼내거나 이렇게 그 무한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것처럼 영어에 관련해서 선생님 전문가니까 진단해 준다면 어쩌면 지금은 네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이 정도면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틀렸죠. 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근데 본인이 뭘 모르는지 모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궁금 많이 해야 돼. 궁금 많이 해. 자, 많은 사람들이요 make a mistake 실수를 합니다. 자, 어떤 실수합니까? Only operating along the safe zones. Along은 전치사 중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 이렇게 쭉 걸어가는 느낌? 이런 게 항상 along이야. Along. 괜찮아? 그러니까 with랑은 조금 달라. Along the safe zones, 안전한 구역을 따라서 operating, 운영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잖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 작업. 그러니까 활동하다. 수행하다도 나쁘잖아. 활동하다. 안전한 구역을 따라서만 활동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자, 면접관 주장. Of the ing. 공격. 공격. 실수가 결국은 only operating along the safe cho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콤마 뒤에 end 나오면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안전한 삶을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 그 사람들이 missed the opportunity to achieve greater things, 더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기회를 놓친다. 뭐 그러겠죠. 근데 얘들아, 사람이 위대한 걸 하려고 사실 태어나는 건 아니야. 이런 문화가 사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심지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행복,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곧 그게 불행이고 곧 그게 인생을 잘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 책이나 그런 문화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감정은 다 행복만큼 중요한 거야. 평생 행복만 한 사람이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어쩌면 가장 비참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어쨌든 그래. 뭐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봅니다. 평범하게 살면 위대한 것들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준호. 그들은 미지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미지의 삶에 대한 미지의 진로에 대해 대하는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은 줄 서 밑줄 치고 대표 유래야. 네. 자, 서수령 줄 서가 의미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뭐라는 거야? 윗문장 전체 아닌가? 그건 반말 아니냐? 아니야. 많이 친해졌네? 이해요. 자, 여기서 두 소는요, make
make a mistake 이하를 써도 될 것 같고 다른 단서가 없으면 miss the opportunity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오히려 위험해 보이고 이해됩니까? 뭐 그러한 내용. 자,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는 압니까? 자, 그렇다면 준하야. 네. 자, 접수 복사 because, because 할 수 있는 거. because요? because요? 아, s랑 어 because s 잠시만요. because 전치사부터 말하면 안 될까요? 어, 그래. because of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owing to own account of. owing to own account of. 그리고 자, 쓰세요. 이유 구문서, 이유 구문. 아, 겁나 많은데 이거. 괜찮아요, 뭐 아니 얼마 안 돼. 안 불러줘도 되지. 옛날 필기 찾아보세요. 불러주세요. 자, because, as, since, 그리고 for. 아, for. as, since, for. 자, because of, on account of, owing to. due to. thanks to. thanks to는 쓸 때 있고 못 쓸 때 있고 좋을 때만. 근데 thanks to 그러니까 좋을 때 쓴다면 덕분에라고. 맞아요. 덕분에가 사실 때문에야. 네 덕분에 살았다.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이라. 나 때문에 망했어. 아, 왜 그렇게 말해? 너 그거 아니야? 네. 사랑하는 이 아들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면 있잖아,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부정적인 말 하면 네가 의기소침해지고 당연히 안 좋아지잖아. 네. 근데 사람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기 귀로 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잘 표현해줘야 돼, 진짜야. 난 착해. 아이 착해라. 그만하자. 자유 잘생겼다. 그리고 막 답답해. 자, 일단 알겠고, 아, 두 소에 관련해서는 또 출제될 수 있는 거는 객관식으로는 네? 비동사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사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는 비동사로 바꿔서 적합한지를 물어볼 수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뭐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갔다 와. 더플러스인 형용사라서 복수명사 처리하면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주의함 때문에. 프레드가 뭐지 근데? 밝다. 디디다, 밝다 이런 뜻이라서 자, 삶에 알려지지 않은 경로를 밟는, 디디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무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모르니까 우리 미래를. 자, 그렇다면 어려운 문장 도우즈에서부터 무브스까지. 자, 어려운 문장 도우즈에서부터 무브스까지 우리 준하가 해야겠습니다. 리퀘스트 컷이죠. Those that are brave enough to take those roads well traveled are able to get great returns and derive major satisfaction out of their courageous moves. 그 덜 다니는 길로 향하는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들은 좋은 수익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상당히 잘한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말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도우즈는 바꿔서라 그러면 어떤 단어랑 바꿔 써야 됩니까? 피플. 계속 들어야 돼. 자, 그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many people가 같은 거네? 아니요.
절대로 아닌 거야. 왜 아닌 거야? 여기 있는 many people은 통념상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여기서부터 나오는 도즈 내지는 피플은 긍정적인, 이 글에서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께서 도즈가 의미하는 바를 써라 하면 그냥 피플 쓰시면 돼요. 중화고에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 자, there are, 대태시는 후서도 되죠. traveled까지 묻고 are 동사고. 자, 문장 구조를 다 보였니? 자, 주격 관계대명 명사 that 제 수는요? 선행사 보고 결정하니까 R 쓰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괄호 안에 묶어놓은 문장의 구조는 어떠합니까? Less traveled가 PP로 적혀서 앞에 있는 roads를 수식합니다. 지우야, roads와 less 사이에 뭐가 생략됨?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우리 준아 왜? 아니요, 그냥 레스가 트래블을 수직하는 건데. 맞아요. 덜 여행되는, 덜 이동되는 이런 느낌. 자, 덜 이동되는 그런 길을 to take, 취할 정도로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 are able to, 뭐 할 수 있습니까? Get great returns. Return이 뭐야? 수익. 아, 수익, 이익이라는 뜻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 derive는 뭐 뒤에 걸려 있어요? Able to에 걸려서 동사 원형. 자, out of는 맥락상 from과 바꿨을 때가 대단히 많죠. 그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부터 주요한 만족감을 derive, 이끌어내다.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렇다면 시간 드릴 테니까. 자, are brave enough to take those roads? 문장 전환. 자, 세현이. 네, 네. Also, are so brave, brave that, that people they are they 그 they can take those roads. Those roads.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바꿔쓰는 표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네. 아, 다음 문장 보시죠. 자, being이 주어입니다. will mean, mean이 동사고 대절이야가 목적어 절인 거죠. 무슨 뜻이야? over cautious? 과조심한, 과하게 조심한. cautious가 조심하는 이라는 뜻이라서 over 붙어서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는 것. 괜찮아? over cautious가 형용사라서 being, 동명사, 비동사 필요한 거야.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이 대절이야를 의미할 겁니다. You will miss attaining the greatest levels of your potential. 너의 잠재력의 가장 큰 수준을 attaining? 달성하는 것을 놓칠 거라는 걸 의미하더라. 자, 중심 문장. You must. 에서부터 wait까지. 모르겠어. 내 생각은 이들과 달라. 남들과 다른 길을 가라라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라가 내 인생의 신조라서 똑같은 길을 가도 노력이 남다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안이 합니다. You must learn to take those chances that many people around you will not take. Because your success will flow from the smart decisions that you will take along the way. 너는 너 많은 사람 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지 않을 기회들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성공은 그 이러한 용감한 결정, 아니 너가 이 길에 따라서 할 용감한 결정들로부터 흐르기 때문이다. 완벽했어. 너 진짜 많이 들었어.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는 비밀이지만 그 점수는 이 실력을 반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직 단어가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해석하는 게 틀림이 없었어. 완벽했어. 단어 문제가 제일 쉬워요. 말했죠. 신입생들 상담할 때 영어 뭐가 어려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드리면은 수준이 딱 보여. 제일 못한 애들. 영어요? 단어가 제일 어려워. 단어만 알면 영어 잘할 것 같아. 진짜 영어 제일 못한 애들이 하는 말이야. 너무 모르는 거지. 영어가 얼마나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를 모르는 애들이 하는 말이야. 그 수준을 넘어가면 아, 영어에서 제일 쉬운 영역이 단어구나. 단어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시간을 투입하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되는 부분. 다른 영역이 훨씬 어려운 거죠. 자, you must learn to take those chances that many people around you, 전치사 구로 people 주식했네요. will not take. 자, take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예쁘게 쓰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준호야, many people 앞에 있는 대 생략해도 되니? 네. 왜 생략해도 돼? 왜? 잘했어. 자,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will not take, 취하지 않을, 가지지 않을 그런 기회들을 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너의 성공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지. 그러한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어떤 결정? That you will take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 괜찮아? 그 과정에서. 이 정도 느낌. 그 과정에서 너가 취할 그러한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성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5. 자, 우리 예슬이 한 줄. 좋아. 야, 한국어로 이게 뭐냐? 엘리베이터냐, 엘리베이터냐? 엘리베이터. 이게 외국어 표기법이 다 있잖아. 엘리베이터. 아, 야, 천재. 엘베. 그치. 서수영이 한국어 틀리면 틀리나? 엘리베이터 쓰면 틀리다 하겠지? 아, 그치. 그럼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와 같은. 맞잖아. 맞잖아, 하지 마. 엘리베이터예요? 네. 엘리베이터와 같은. 그. 레모네이드 한국어로 뭐라 써? 레모네이드가 한국어예요. 네? 어? 맞잖아. 와, 누나 챙겨. 그치? 레모네이드? 우리 생각에 뭔가 좀 다른 외국어 표기가 대단히 많아. 자,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 운송 수단이 도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왜지? 중앙구는 엘리베이터 있어? 있어요. 기숙사에 있어? 기숙사에 있어. 그러면 그 교실이 몇 층까지 있는데? 3층. 아, 3층이야. 3층 걸어 다닐만 하지. 하지만 힘들잖아요. 에이, 3층은 운동한다 생각해. 야, 저기 그 수학관 있잖아. 저기 네. 3관. 거기 엘리베이터 타 아니면 걸어가? 걸어가죠. 타는데. 진짜 타요. 아, 4층은 엄청 좁고 좁지 않냐? 4층은 좀 힘들어? 거기 사람 5명이면 초 같던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서 한 일곱 명이 우르르 갔어. 그럼 네 명 정도 타잖아. 그럼 세 명은 걸어가야죠. 아니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아아 차에 아까워. 그냥 올라가겠다. 남정자에 다섯 명 타면 초가 뜬다고. 아 맞아 진짜. 그거 엘베이가 몇 킬로까지라고 돼 있지? 450도 있던데. 네 명이 탔는데 다섯 명 90kg였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초가 뜯었는데? 가방 생각해야지 가방 진짜 가방 끼게 맞춰. 야 재밌겠다. 미안해. 논문기 알고 싶으면 몇 명이 한번 타봐라. 아니 나가지. 재밌네. 자 봐봐 아가들. 자 엘리베이터 관련 소재가 나오면 항상 이거 조심하세요. 엘리베이터가 무슨 뜻이야? 몰라요. 위아래로 올리다. 올리다? 그래 올리다 맞는 거 같아. 이거 정말 출제가 많이 됐고 출제 될 때마다 아 정말 재미를 많이 보이셔 학교 선생님은. 아 네 이거 진짜. 선생님은 완화하다. 완화하다. 아 진짜 끔찍하다. 맞아. 진이 계속 얘기했어. 자 엘리베이트는 완화시키다 그런 뜻이라서 보통 이렇게 높이다라는 것과는 반대말로 쓰는 거거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진짜 기억하죠. 근데 엘리베이트 저것도 동작이 있어요. 엘리베이트. 엘리베이트라고 쓸 수 있어요. 베이터 말고 엘리베이트 T로 끝나면 돼요. 어딨니? 딴딴딴딴딴. 아, 엘리베이트 이렇게 쓰면 높이다라는 뜻이야. 영국에서는 엘리베이터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안 보잖아. 아 진짜. 너 광주 사는 거 티내는 거 아니야 우리? 자 뭐라 그러죠? 리프트. 아 리프트. 리프트. 자 리프 영국에서 리프트라고 하는데 어차피 영어 범주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선지에는 리프트 쓸 수 있지. 이해되니? 네, 기억도 해두시고. 아 부끄러워. 자 장난친 거 아니었어? 자 진심이었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아. 자 어려운 문장. When에서부터 마침표 transportation까지. 어려운 문장. 처음부터 어려운 문장이야. 반응이 너무 귀엽거나 같아. 그럼 뭐 어떤 반응을 문장이라는 어떤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자 우리 하람이가 읽고 해석합니다. 사람아 문장 구조 중요한 거 뭐 있어? 도치. 도치는 왜 발생했니? 레얼리. 자, 레얼리가 뭐길래 도치야? 도부자. 그렇죠. 레얼리는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어였고 뒤에 있다가 동사 앞에 있다가 그죠?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온 거니까 반드시 도치를 시킵니다. 아하.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rarely와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원제가 쭉 말해라. rarely, seldom, 자, seldom, hardly, 아 hardly, 다시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지우 나머지. Scarcely, barely. 까지. 바꿔 쓸 수 있다. 버티칼이 뭐지? 수직이요. 반대말이 뭘까? Horizontal. Horizontal. 아, 무슨 뜻이야? 수평의 수평의라는 뜻이죠. 자,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도시의 발전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 rarely do they consider 거의 생각지 않더라 the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of particle transportation 수지 운송 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생각지 못하더라. In fact, 사실 each day 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아, 여기까지 다 주어구나. journeys가 어쨌든 주어입니다. 수일치 확인하시고 R. 빌리언이 얼마니? 10억. 70억 이상의, 그쵸? 70억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are taken. 원래 take a journey가 여행을 하다, 이동하다 라는 표현이라서 이게 수동태로 되면은 그러한 해석으로 가야겠죠. 70억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are taken 이루어진다. 이때 이제 선생님 take가 이루다라는 뜻이 있나요?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 지금. 그게 아니라 take a journey의 수동태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in tall buildings 그 우리 건물이 높을 때는 반드시 tall 쓰는 거야. tall이 키가 큰이라는 뜻이라서 건물을 높이고 높은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높은 건물에서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자, 중심 문장입니다. efficient 에서부터 skyscrapers까지 중심 문장. 자, 우리 원제 갑니다. 효과적인 수직 이동 수단은 efficient particle transportation and our working plural and plural kind. 효과적인 수직 운송 수단은 더 큰 고층 건물을 지을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원재야, expand 이가 들어간 건 뭐니? 소비하다. 아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A가 들어간 게 확장하다, 확장시키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taller and taller 괜찮아? BNB라고 하잖아. 비교급 and 비교급은 어떻게 해석해? 점점 점점 더 뭐뭐한 그런 느낌. 좋아. 빌드 무조건 파동사예요? 아, 자동사로도 많이 씁니다. 빌드가 쌓이다라는 뜻도 있고. 다시 한번 투 빌드 그다음? 터널 하고 또 그 뒤에 터널 스카이스크래퍼가 빌드 뒤에 엔드. 더 높이 건축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taller skyscrapers가 빌드 뒤에 다시 걸려있는. 괜찮을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도 맥락상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 여기서는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말하는 게 좋겠다. 괜찮니? 자, 효과적인 수직 운송 수단에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어떤 능력이니?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능력을 확장시킨다. 이런 내용. 자, 앤토니 우드 뒤에 콤마는 동격이겠다.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아, Institute of Technology가 뭐야? 이게 공대야. 한국어로 공대라고 하는 걸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리노이즈는 그 미국의 한 주라서 주립대겠네요. 자, 일리노이즈 공대에서 Architecture 건축학 교수인 우드가 explains that 대줄이야라고 설명하는데 접속사 대세 주어는 advances 동사는 are in elevators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엘리베이터들에 있어서의 진보가 probably the greatest advances 아마도 가장 위대한 진보일 거다.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묶어서 앞에 있는 advances를 수식하면 됩니다. 예슬아 어드밴시스와 위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니? 어떤 대시야?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잖아. 선생님이 뭘 걱정하고 있냐면 have seen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have been seen으로 출제하면 그렸다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높은 건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위대한 진보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되시죠? 우리 진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인가전 엘리베이터는 660m의 높이 기호에 발생합니다. 굉장히 잘했고 언더 컨스트럭션이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보셔도 되고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이해되니? 그리고 be under construction 하면 진행시제야. 공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자, 출제 포인트 하나만 더 말해주자면 이 reach라는 동사는요. 타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자동사로 쓰이면 reach into the shelves. 손을 뻗다. 괜찮아? 다시. reach가 타동사면 어디에 도달하다. 자동사면 손을 뻗다.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제다 타워의 이 엘리베이터들이 공사 중인 이 엘리베이터들이 660m라는 가장 높은 기록에 도달할 거다. 아가 오브 동격으로 쓰였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쓰시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자, 숙제부터 불러주자면 자, 암기는요.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선생님 욕심으로는 더더더더 시키고 싶지만 그래도 네가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선생님 솔직히 전에 영자 암기 시험을 따라가기가 현재 조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거슬러. 두 명. 따로 지금 협상해서 다른 시험 보고 있어? 그건 괜찮아? 너네? 저는 이번에 해보다 안 되면 또 대체하려고. 괜찮아 유리야. 다른 거 봐도 돼. 그때 세 번 정도 해보고 다 생각하면 다시 하려고. 세 문장씩 나눠서 보니? 한 번에 다 보니? 좀 영작을 꼭 보고 싶은데 영작이 도움이 되긴 하잖아.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문장을 좀 나눠서 봐. 세 문장씩 보세요. 편집 다 해놓은 걸 알거든? 세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걸 주세요 하면 세 문장씩 주실 거예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세 문장씩 하면 틀린 게 없어야 돼서 그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 요청하시고 자, 올림포스 내지문 영작 시험. 자, 올림포스 내지문 통해석. 자, 통해석 뭐라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자, 그리고 4개 지문 변형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올림포스 4개 지문 예단요 하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가 더 안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문법은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A를 B로 여기다. 자, 이유 구문. 거의 머마하지 않는. 그리고 선물. 뭐라고 아까 내가 문법 하세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A를 B를 여기다 이유금은 거의 범하지 않는. 오. 영어 다했는데 와. 의미는. 의미가 해석 있지 않아 근데? 그죠. 해석 보고 그냥 옮겨 적는 연습 하세요. 오케이. 야, 추가 문제들 이거 생각하는 대로 쭉 풀어. 네. 어차피 이거 안 풀었다고 뭐라고 안 해. 안 하는데. 네. 알았어. 추가 문제. 준아만 뭐라고 해.
왜? 자, 지금부터 통해서 숙제합니다. 아니면 뭐 다른 문제를 풀든지 시작. 질문 받지 마. 언니야. 화장실을 가.